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격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무기력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카피 예전에 있었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격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우리. 손끝 하나 꼼짝하기 싫다, 막 이럴 때. 회사 그만두고 좀쉴때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시간을 흘러가게끔 그렇게 놔두면 돼요. 근데 그런 상황보다는 이제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 많고 또는 이제 다른 어떤 사업 하시는 분들은 또그일 때문에 막 쫓기면서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죠. 챙겨야 될거 굉장히 많은데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유난히 그럴 때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가가 특히 이제 잘안 풀리거나 또 몸이 좋지 않거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무기력증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기 연민에 이제 빠진대요. 그래서 나는 불행해, 나는 불쌍해, 이런 내가 뭘할수 있겠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한테 이제 너그러워지고 다 각종 핑계가, 뭐가 안 되고 있는 핑계가 다 이제 남 탓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 핑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바빠지는 거죠. 나 아닌, 내가 원인이 아닌 다른 환경, 뭐, 사회 탓을 하면서, 코로나, 이런 탓을 하면서 내가 불쌍해진 이유를 찾다 보면 우울감이나 이제 울컥하는, 이제 울분하는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자꾸 외곽부서로 밀려요.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럴 때 아니야! 내가 진짜 한번 잘해보자. 자꾸 밀리네. 이러면 안 되지. 자, 화이팅! 한번 해보자. 이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더 위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나는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나 흙수저라서 그래, 나 지방대 나와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그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연민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믿지도 않고 그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이제 그런 자기 연민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그런 무기력감이 더욱더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력감에 내 스스로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을 오늘 이제 한번 간단하게 실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무기력.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만약에 막 굉장히 힘든 일을 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꼼짝할 수도 없다. 이럴 때, 대단히 이 몸이 너무 무기력해졌다라고 했을 때 역설적이게도 그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라고, 이제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또 번아웃이 와가지고 정말 못 움직이겠다. 몸이 너무 무겁고 천근만근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냥 누워 있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게 훨씬 더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힘들어서 번아웃 왔을 때 운동만큼 좋은 처방전은 없다고 그래요. 그냥 걷는 거죠, 햇빛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나면 훨씬 더 이제 그런 무기력감에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신체적인 운동은 그 회복력, 신경 탄력성이라고 불리는 리질리언스, 그런 걸 증진시킨대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울증, 스트레스성 질환을 이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고려대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운동량이 낮은 그룹하고 운동량이 적당히 운동하는 그룹 비교를 했을 때 자살 충동 비율이 그세배 차이가 난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적당한 운동이라는 건 과연 의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루 최소한 20분, 일주일에 3일 이상 격렬한 운동, 막 정말 숨을 헉헉 몰아쉬는 그런 운동 있잖아요. 그런 신체 활동, 아니면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 뭐, 저야 당연히 이제 이쪽 두 번째 겁니다. 격렬한 운동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5일 이상 햇빛 보면서 걷기.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제 그 운동에 대해서 경험해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 나눌 거는 걷기만 한다고 해서 운동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걷기를 하면서도 다른 어떤 이제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줘야지만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지, 걷기를 했는데도 왜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찌뿌둥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스트레칭이나 뭔가 이제 근력 운동 이런 걸 함께 해줘야지만 그게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정신적 무기력. 아무것도 못 하겠어. 정말. 그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기력증에 완전히 그냥 거의 공황에 이제 빠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뭔가를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기력증 면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뭔가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을 계획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건데,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미루잖아요? 그럼 성과가 또 안 나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고 더 큰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럼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루틴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정, 내가 뭔가를 그때 스타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알람으로. 일 시작 전에 알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회사에 가면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랑 다 이제 출근 시간이 있고 함께 일을 시작하니까 이제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기가 쉬운데, 특히 프리랜서, 뭐 자영업자, 그리고 전업주부,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누가 막 강제하지 않는 거니까 시작하기가 어려워져서 미룰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무조건, 자,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무조건 컴퓨터 열고 일을 시작한다. 책상에 앉아서 무조건 일을 시작한다. 그 내가 아이디어가 있든 없든, 뭐 디자이너 같은 분들도 무조건 시작한다. 내가 컨디션 좋든 나쁘든 간에 무조건 시작한다. 그 스타트 버튼이 알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일어나서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신문도 보고 다 알아서 이제 좀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알람을 이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8시 반이나 9시에 맞춰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컴퓨터 켜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신적 무기력증에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좋은 어떤 방법이라고 그래요. 아침에 뭐 꼭 일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것도 6시 반이면 알람 울리면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루틴대로 움직이면 어떤 그런 정신적 무기력에서 빠져나오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계속 미루고 이렇게 되면 한정없이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감정적 무기력.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감정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 그 외부에서 그런 무기력증의 원인을 제공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외부 탓만 해서는 결코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빠져나와야지. 내 스스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나를 칭찬해 주세요. 그 외국 이제 연구에서도 직장인들을 보면 성공한 직장인, 그 다음에 성공하지 못한 직장인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그 요인이 뭐냐 그랬을 때 자기 칭찬을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 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남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내가 그나마 내 마음대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건 나 스스로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정적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나 자신을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뭐 내가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해봐야 나한테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실패하고 잘한 게 없다, 그래서 더 힘들어졌다, 그렇게 하면 과거에 잘한 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딱 바닥을 쳤을 때, 그래서 감정적 무기력이 빠졌을 때, 그래, 예전을 기억해보자. 나 그때 굉장히 일 잘했고, 그런 프로젝트도 성공했고, 그리고 칭찬 많이 받았고, 상도 받았고, 진급도 빨리 했었고, 그때 그랬었잖아? 나는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때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 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칭찬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는 거. 매일매일 나를 칭찬하십시오. 지금 너무 외롭고, 무기력하고, 정말 두렵다, 상황이. 감정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이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칭찬 노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매일 세 가지씩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펜을 들고 나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써서 칭찬해 주셔도 되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칭찬해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적 무기력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거짓말처럼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오는 세 가지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늘 활기차고 정말 다이나믹하고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